네, 오늘은 초보자용사 문제풀이 함께 해보도록 해요. 몇번 물어봤죠? 간단하게 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초보자용사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을 활용했고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포인트를 찍자면 얘는 명사처럼, 즉 얘는 동사를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명사처럼 만들겠다. 얘는 형용사처럼 만들겠다. 즉 명사를 꾸미겠다. 어디서? 뒤에서. 후치. 뒤에서 꾸미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부사. 적 용법이라는 말은 부사처럼 뭐가 가능하다? 뿅뿅. 빠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명사적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더라. 되게 되게 중요해서 뺄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챙기면 돼. 잡아보죠. 수미가 결정했어요. 삼형식의 타동사.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목적어요. 목적어요. 하는 순간 몇 번? 1번. 명사정법.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소라가 워즈 글래드. 아이고, 주격 보어까지 들어왔네? 이게 기쁜이란 형용사죠? 그래, 이 형식 어때? 완벽하게 다 들어왔죠? 그럼 얘는 뭐예요? 뿅뿅. 빼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3번. 부사정용법.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부사적 중에서 세부 용법 중에 뭔지를 한번 굳이 굳이 집어보자면 기쁜이라고 하는 게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을 밝혀줬다라는 거야. 네, it's about time. 뭐뭐 할 시간이다라고 들어왔죠. 주어 동사에다가 시간은 쓰여져 있어. 근데 뭐뭐 할 시간이라는 명사를 뭐 했더라? 명사를 꾸몄더라.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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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 그러면 산책 갈 시간이다. 니까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간단하잖아. 앞에 명사 있지요. 다음, I was so happy. 나 엄청나게 행복해요. 라고 쓰여져 있죠? 이 형식 맞지, 얘들아? 그럼 어때? 뿅뿅.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부사적인 거야. 그 다음에 더욱 감사한 건 여기에 행복하다라는 감정 들어왔죠? 그럼 그 중에서 감정의 원인.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I don't know. 내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삼형식 예쁘지? 그럼 얘는 뭘까? To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할 어느 누구도. 아까 thing one 바디로 끝나면 후치. 그때 한번 봤죠? 도움을 요청할. 해가지고 여기다가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anyone 뜻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someone은 보통 누군가라고 하는 거고요. any 시리즈는 어느 삐리리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any는 어느. 그다음에 it is essential for you 하는 순간 벌써 느낌이 왔죠. it을 본 거야. 가짜구나. 그럼 진짜가 있나 한번 봤더니만 진짜가 잡혔네. 진짜라는 말은 문장 성분이 됐죠. 그러면 명사적이겠네. 그 다음에 요 속에 들어온 거한 번만 보면 요렇게 요렇게 잡으면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해석할 때는 너와 내가 은느니 가가 포인트지. 서로를 each other는 얘들아 목적어야. 서로를 믿는 것이 필수적이다. 뜻은 필수적인. essential, necessary 동의어죠. 남 7번, my hobby가 뭐냐면, 내 취미는 잡지 읽는 거예요. 어때? 같은 거잖아. 그치? 이렇게가 같잖아. 같으면, 보어. 기억나죠? 문장 성분이지. 그러니까 1번. 됐어요. 자, 내가 공항 갔어요. to the airport 어떻게 해야 돼? 뿅뿅.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일단 날렸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go 라고 하는 왕래 발착 동사라고 불러. go, come, arrive 있죠. 말 그대로 왕래 발착 동사. 이 말을 내가 하게 될 줄이야. 참. 왕래 들어갔어요. 오고 가고. 발은 출발하다. 착은 도착하다. 알았지?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 동사 뷰 있죠? 요 아이들은 전부 다몇 형식? 1형식이야, 얘들아. 됐지? 1형식이라는 말은 빼도 된다라는 거죠? 뒤에가 다 날아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3번에 부사적이고 세부 용법으로
오면 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겠죠? 목적. 그래. 민수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회를. 이렇게 봤죠? 기회, 기회. 명사죠? 어떤 기회? 물결, 물결의 기회. 야구 경기를 볼 기회. 그러니까 2번이 맞겠네요. 그 다음, My sister가 grew up. 자랐어요. To be a police officer. 일단, 자라다, 성장하다는 일형식. To be a police officer는 그러니까 빠지는 거겠죠. 우리가 grow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여야 돼. grow 써봐. grow는 스스로 자라는 거 있죠. 그때는 자동사고요. 성장하다. 말 그대로 성장하다, 자라다. 근데 이번의 뜻은 타동사도 돼요, 얘들아. 그래서 알고 계시잖아요. 식물을 기르다. 이때 쓸 수 있는 거지? 기르다, 자라게 하다. I grow plants. 선생님도 식물 키워요. 자꾸 죽지만 자꾸 노랗게 되고 자꾸 삐리삐리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grow up까지 했으니까 성장하다 1형식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여동생이 자라서 경찰관이 되었어요. 이 얘기죠.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A 쓰고 이렇게 잡아서 B를 한번 써봐요. A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B 사건이 가능하죠.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란 말이야. 이게 그 유명한 부사 중에서 결과용법인 거야, 얘들아. 해석하실 때에도 A 사건, 그래서 그 결과 B 사건이야 라고 순차 해석입니다. 왜 순차라고 말씀드리냐면 8번 봐봐. 내가 하고 어디로 가? 문장 뒤로 가야지. 딸을 픽업하기 위해서 공항에 갔다. 뒤에서 들어오지. 얘는 앞에서 가는 거야. 내 여동생이 자라서 되었다, 경찰관. 쭉. 뒤에서 꽂히는 게 아니야. 알았어? 자, 아래. 요게 이제 정말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표시를 해보자. So that, could의 동그라미죠. 얘를 보고 갖는 생각은, 가능성, 긍정이야, 콘. 이 생각이지. 할 수 있대잖니, 얘들아. 그럼 누구 생각나야 돼? enough. 그치? 그럼 어떻게 쓰냐? 라는 거죠? 예쁘게 똑같이 써요. he worked. 한 다음에 hard 먼저 써야지. hard enough. 그 다음에 to. enough to 용법이니까. enough to 하고 나서 동사원형 become. 하고 a lawyer. 이렇게 들어오겠죠. He worked hard enough to become a lawyer. enough to 용법은 원래 해석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뒤에서요. 그가 하고 나서 주어 끊었지. 그가 뒤에서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가 될 만큼 한 다음에 enough. 충분히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충분히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열심히. 나 3번이다. 그래서 enough to 용법은 뒤에서 들어옵니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변호사가 될 만큼 충분히 열심히 일했다. 자, 아래 거는 색깔을 조금 돌려야 돼. 왜냐면 투투 용법이라서. 이렇게. 투투는 원래 부정의 아이콘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준호가 was so surprised.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that, so that 한 다음에 can't였죠. 짝꿍이. 근데 was잖아. 그럼 couldn't였잖아. 근데 잊지 말고 주어를 써야지. 그럼 여기가 couldn't는 잡히긴 하지. couldn't say. 그 다음에 anything. 주어가 누구? 의미상 주어가 없으니까 he. 이렇게 잡히는 거야. 해석을 써보면 준호는 너무 놀래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라고 써야 되는 거야. 말할 수 없었다가 포인트야. 알았지? 나 아래 얘는 부정이죠? So that can't. 맞어? 그럼 투투 용법이죠. 어떻게 써야 되지? 나머지 그대로 쓰면 돼, 얘들아. The little boy. 한 다음에 is. 썼어. 그 다음 so를 바꾸면 되지. to로. Too short.
슬프네요. 너무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뭐할수 없더라. Too rich. The shelf. 이렇게 투투. 주어가 똑같나요? 그치. 똑같지.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야. 이해돼? 여기다가 굳이 for him이라고 쓸 필요가 없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he was thin enough. 파란색이네요. enough고 thin 봤지? to get. 됐어요. 얘를 가지고 활용하자. 그럼 he was. 한 다음에 누구 먼저? so. 하고 thin. 한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he죠. 과거죠? could. 그 다음에 get. through. get through 통과하다요. the door. 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쓰면 되겠지. 그다음에 Aaron saw that I could catch the bus. 얘는 얘들아. 궁금하다. So that could네. 얘들아. enough로 전환할까요? to 부정 to 용법으로 전환할까요? enough 하면 내 질문이 페이크지. 너무 재밌지 않니? 내 질문이 페이크잖아. 완전 페이크잖아. 잘 생각해봐, 얘들아. enough 잡히려면 so 형 that 주동이잖아. 요거는 so that. 어때? 붙어있죠? 얘는 다른 세상 아이야. 내가 일부러 교묘하게 섞어놨다? 내가 일부러 투투 용법, 이너스트 용법 문제에다 섞어놨어. 교묘하게. 당연히 전환 불가입니다. 답 없으면 이걸 어떻게 돌려? 근데요, 우리 중등 아무도 캐치 못하더라고요. 2학년에도. 내가 띄웠어. 요거는 기억나요?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목적이었어. 동의어가 있는데 in order that의 동의어야. 이걸로 했어? 그럼 잘했어. In order that 주동. 그치? In order that 주동. 그러면 내가 뛰었어. 뭐뭐 하도록? 내가 버스를 잡을 수 있도록 빠르게 이제 뛰었다. 이 얘기인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의 동의어죠. 근데 물론 얘 to 부정사로 돌릴 수 있긴 하다, 얘들아. 혹시 어떻게 돌릴까? I ran. 내가 뛰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to catch the bus. 그러니까 to enough to 용법은 아니지만 그냥 to 부정사 이렇게는 쓸수 있죠. 이해돼? to 부정사 중에서 부사적 중에서 목적이긴 하죠. 누구의 동의어더라? In order to catch. 또 하나. So as to catch the bus. 똑같은 거지. 얘는 일형식자를 when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했죠? 됐죠? 그러니까 투투랑 이너스투의 용법을 다시금 오른쪽에 공간이 있으신가 싶어서 정리를 한다면 얘들아 어떻게 쓰는 거야? 결론은. to에다가 형용사 또는 부사에다가 to에다가 동사 원형 쓴다라고 하는 거 있지? 요건 누구의 동의어다? so 형부 한 다음에 that 쓰고 주어 쓴 다음에 can't 더하기 동사 원형이요. 요거였지. 그다음에 enough to 용법이다 하면 잊지 말고 형부 먼저 쓰시고 형부 enough 하고 to 부. 그 다음에 얘 누구의 동의어다? so 형부 너무 뭐뭐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잖아. 주어 can 동사 원형인 거죠. 이렇게 포인트로 이제 색깔 돌려서 넣어놓는다면 투투 용법 요게 can't인 거죠. so that can't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거를 혹시나 헷갈리면 접주동으로 일단 외우시면 되고요. 또 접주동 그치? 주어를 놓치면 안 돼. 포인트가 나 얘는 Enough to 용법이 뭐니? 라고 한다면, so that can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해석 어디서 들어온다고? to는 앞에서 가는 거야, 얘들아. to의 해석은 이렇게. 앞에서 끊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라고 앞에서 끊어 들어가고요. enough는 반대예요. 그래서 색깔도 다르잖아. 그치? 응. to be 할 만큼 그럼 3단계야. 충분히 형부하다. 세번 들어가는 거야. to be 할 만큼 충분히 형부하다. 알아두시면 정말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알겠지? 외우는 거야. 한쪽에 딱 붙여놓고 집에서 외워. 자, 예쁜 답을 골라주세요. 드린 거 있죠? 얘는 의미상 주어에 관련된 문제예요. 일단 의미상 주어 말이야. 언제 쓴다? 문장 주어랑 투부정사의 행위자가 다를 때 씁니다라는 거야. 혹시나 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세요. 문장의 주어와 누가 다르더라? 투부정사의 행위자. 가 다를 때 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원칙을 늘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원칙이 얘들아, 4야. 더하기, 뒤에다 쓸 형태는 사실 두 가지죠, 크게. 명사는 그대로. 대명사를 쓰시려면 목적격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for Erica. 이렇게 해도 되고, 여자면 for her.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지. 알았어. 명사는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예외는 도대체 뭔데라고 하면 예외를 쓰시기 전에 먼저 요거 하나 써야 되겠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이렇게 먼저 쓰이고 난 다음에 오고요. 뒤엔 똑같아요. 명사 또는 대명사라면 목적격이요. 당연히 예외가 몇개 되지 않으니 예외인지 아닌지를 살피신 다음에 for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돌아가 볼까? 뭐 한다고? 예외인지 아닌지 보자고 했죠? 가주. 친주. 그러니까 당연히 의주가 존재하겠네. 가주 때문에. 이걸 판단하고 들어간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봤더니 막 stupid, stupid. 사람의 성격 말한 거 맞죠? 사람 성질이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예외 오. 해석 어떻게 해요? 의미상 주어 해석 넣는 거잖아, 그치? 그가 그렇게 like that. 이게 그렇게야, 그렇게 말하다니. So stupid. 그러면 너무 어리석구나. 그가 그렇게 말하다니 너무 어리석구나 라고 쓰시면 돼요. 자, I'm too tired. 나 요것도 페이크 문제죠. 얘들아, 의미상조 문제예요? 완전 아니지. 동사 원형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투투 용법인 거지. 그러면 얘는 빨간색이었어, 나는. 투투 이렇게. 그럼 요거 해석을 써달라고 했더니만 되게 다양한 답지를 받았어요, 아까 나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너무 앞에서 간다 그랬잖아, 얘는. 두 단계로 끊어 간다 했지. 1, 2였지.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하이킹 갈 수가 없다. 라는 부정의 말이 튀어나와야 돼. 너무 피곤해서 니랑은 하이킹 못 가겠다. 할수 없다. 라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자, 8번 가보자. it. 느낌 왔지? 가주. 잡아서 진주. 그러면 당연히 의주가 나오겠군. 을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kind 잡아서 사람의 성격 맞지? 그럼 뭐다? 예외인 거야. 됐어? 그럼 너가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은 너무 친절했어. 됐어? 너가 날 집에 데려다 준 것은 너무너무 친절했어. 그다음 아래 9번
9번도 잘 보시면 친구들이 많이 헷갈렸나 봐. 9번은 어찌 보면 끝판왕이거든요, 사실. 10번 쉬우니까 먼저 갈게요. 가죽. 잡아서 진주야. 여기서 to act은 투부정사죠. 행동하다란 뜻인 거지. 그러면 그렇게, 그렇죠? 행동하는 거 누가 의미상 잡아야 되죠. 여기 wise 한명 아니지. 그럼 사람 성격인 거야. 사람 성격이니까 예외지 얘들아. 그러면 그녀가 이렇게 하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더라? 정말 현명하다. 짱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자, 9번은 빨간색을 들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걸 캐치했어야 돼. 봐봐. Too confusing. 혼란스러운 이란 형용사죠, 일단. 혼란스러운이야. 그 다음에 여기 to answer를 잡아야 돼. 이 answer를 보셨을 때, 어? 명사? 이름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 무슨 자리? 투부 앞이니까 우주 자리. 그러면 confusing이 사람의 성격인가요? 아니죠. 질문이 혼란스럽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for. 해석 넣어보죠. 다시 문장 주어는 누구? 그의 질문이야. 그의 질문은 투부정사가 얘들아 to answer였지. 여기서 to answer의 해석 방법은? 대답한다? 아니죠. 대답할 수 없다지. 누가? 질문이? 아니죠. 내가인 거죠. 이게 맨 위에 썼던 말이야.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행위자가 다를 때 의미상 주어를 쓴다라고 써놨죠. 그 얘기야. 다시 그의 질문은 여기다가 내가. 대답할 수 없다. 앞에 하나 놓고 간 말했죠? 너무 혼란스러워서 순차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지? 여기가 1번인 거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내가 대답을 못하겠다. 앞에서 쭉쭉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만하잖아. 너무 재밌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비투용법 추가로 한 것도 아래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B2 용법은 일단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야, 얘들아?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중에서 형용사적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마치 누구와 같다? 조동사의 쓰임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B2 뒤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 그러니까 조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잡은 게 예의를 차려서 잘까 온도 챙겨 입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고 가운데까지. 예는 정, 의무, 가능, 운명, 그 다음에 의도 이렇게 들어온 거죠. 예의, 가운데 챙겨줘. 예정에 걸린 거는 will이었던 거죠. 그다음 의무는 must겠죠. 가능은 can이겠고요. 운명은 귀국이었죠. 그 다음에 의도는 누구? 동사 말고 if가 보일 때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할수 있죠. 고생했어요. 자, 가봅시다. 고생했어요.